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부 미용 수업을 담당할 조군자 교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이 한여름을 고생하신다면은 눈 내리는 겨울에는 아마 행복한 웃음을 짓지 않을까요? 자, 열심히 하십시다. 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을지대학교에서 피부 미용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초당대학에서는 사회체육을 전공했습니다. 또 한양대학에서는 운동생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전공이 아니라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함께 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이 좋은 기회를 잘 잡고 합격하시면 또 다른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가 활동도 즐기셔야 되겠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좋은 식사와 또 맛난 음식을 먹는 행복도 있죠. 또 좋은 가족도 관계도 유지하시는 거 이런 것도 행복하게 사는 이런 좋은 힘이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학술 발표회를 하면서 한컷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편안한 휴식도 좋죠.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지치실 거예요. 가끔 휴식도 취하시고 또 식사도 균형 있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체력이 곧 국력이거든요. 자, 저는 미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에스테틱 역사, 에스테틱 의의, 피부 관리 유형, 피부 관리 실제, 마사지 이론과 마사지 실제, 기기 관리, 팩과 마스크, 그다음에 여러분 제모가 굉장히 또 틈새 시장에서 뜨기 때문에 제모에 관한 그런 마음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발 관리와 피부 타입별 트리트먼트, 문제성 피부 관리, 또한 슬리밍과 셀룰라이트 이런 부분도 요즘 현장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컬러 테라피, 뮤직 테라피 또는 이제 경락 마사지 우리 것이 세계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락 마사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테틱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보셨죠?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세 시대 크게 나눠서 근대 시대, 뭐 현대 시대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아주 자세한 여러분이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테틱 의예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미국의 마일레이디라는 그런 책이 어쩌면 우리 피부 미용 혹은 우리 미용 시장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강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테틱의 정의. 정말 이거 중요하죠? 시험의 첫 문제가 에스테틱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정의하시오라는 게 아마 여러분 처음 시험 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단원의 전체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의의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과 피부 관리사의 요건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제가 공부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몇 장만 이렇게 PPT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분석의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부 하면은 그냥 노멀 피부 뭐 오일리 스킨 뭐 드라이 스킨 뭐 세네 종류밖에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문가시고 아주 최고의 그런 어떤 선생님이 될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피부 유형 또 타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께 강의를 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과 마스크.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여러분, 아까 제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제모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그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강의로만도 제모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관리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고,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혹은 장르별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아로마 테라피. 굉장히 재밌죠? 저는 아로마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 혹은 호주 이런 쪽으로 여러 그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현장감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컬러 테라피, 뭐 뮤직 테라피. 그 다음에 경락에 대해서. 제가 경락에 대해서 책도 이제 두권 정도 썼는데요. 경락, 그 해부생리와 경락을 같이 접목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공부하는 재미가 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 몸을 만져서 어떤 좋은 효과가 혹은 그 좋은 변화가 왔을 때 기쁨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미용이라는 것은 정말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또는 내 몸을 익히면서 내 몸에 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절대 어렵지 않은 학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